So, I'm not fond of what GameForge did here. Released this update on the same day Cyberpunk launched in Europe. Wanted to start Cyberpunk in the weekend, but instead I have to use the time to edit Duplice Horizon Bar 3. So I'm going to do Cyberpunk when my vacation starts, which is in 1 week, on the 18th. I already did play like one and a half hours Cyberpunk, and I'm quite interested. Going to be hours and hours live streaming, but I plan to do that. I was told that YouTube now has 12-hour limit per session of live streaming. I don't know if that's true or not, but I've done many 4 to 6 hours live streams in the past before. I even once did a 9-hour plus live stream, which quite honestly surprised me when I saw that in my archive. So it should be fine. But yeah, let's start up a Duplice Horizon poetry, shall we? Haru's story. Here we go. Panelist Lage입니다. 오르카 소속으로 과거는 묻지 말아주세요. 어서 오게. 전에 힘이 돼주겠네.
목표고도에 진입했습니다. 다량의 소울덩크 반응이 감지되니 주의하세요. 좋아, 문제없이 도착한 것 같네. 그곳 상태는 어때? 유혈이 낭자하고 있어? 생각보다는 깨끗해요. 덤벼드는 소울정크만 없다면 말이죠. 조금만 참아줘. 혹시 조사할 만한 컴퓨터는 안 보여? 컴퓨터라면 부서진 것밖에 안 보이는데요? 자료조사라는 근본적인 목적에 벌써 차질이 생겼네요. 그렇다면 서면으로 남겨진 자료는 없을까? 소울정크가 종이는 잘 안 먹거든. 보안이 철저한 레드니까 웬만한 자료는 전부 세절해두지 않았을까요? 아, 있어요. 책상이나 책장은 서류들로 빼곡하네요. 의외로 철저하진 않은 모양이네요. 이렇게까지 깊은 지하에 숨겨진 연구실이야 일일이 철저하게 자료를 관리하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했겠지. 물론 정말 중요한 자료는 세절해두었겠지만 당시의 정황이라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거야. 네, 그럼 쓸모있어 보이는 자료들을 모아서 가져갈게요. Oh, that's a bad dog. . 그러고 보니 이번 통신에 아론 중령님은 참여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여러가지 일이 있어서 이후 작전은 참가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럼 베네리스 대위님이 대신 전담 장교로 참여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쪽도 이번 작전은 그냥 시간 낭비라고 짜증만 내고 있어. 작전에 참여 장교가 아무도 없다니. 어쩐지 오퍼레이션이 개인 통신 같아졌네요. 그러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가끔은 이렇게 긴장감 없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엄연히 본부 기록으로 남는 통신이니 너무 사적인 대화는 금지해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료 조사를 계속 진행해 주세요. 아니,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이 쓸만한 내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일단 한번 돌아와서 자료 내용을 체크해보자. 위로 올라오면 나에게 자료를 건네주고 아론 중령님한테 보고해줘. 어서 오게. 자네의 힘이 돼주겠네. Well, our precious Kuania knows, if that was the correct word for it, I don't remember. Thank you.
I'm gonna call her best girl from now on in here because I like her.헤네리스 레이즈데이입니다. 오르카 소속으로 과거는 묻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연구실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엔 아루아 씨도 함께 가시는 건가요? 하, 꼭 보내달라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보냈어. 나 시빈대장 아루아가 앞장설 테니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아, 위험하니까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나도 알아서 할 수 있으니 훈계하지 않아도 돼! 당당한 게 보기 좋네요. 저희가 주둔지 밖을 나가 있으면 괜히 불안해. 무례하다! 난 니힐 킹덤에! 어, 베스트 girl.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리면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장비만 돌려받았다면 이까지 소울정크는 아무것도 아닌데. 호루한테 장비를 돌려줄 리 없잖아요. 킹덤의 금지는 왕가에 향하는 충성! 니힐 킹덤의 충성은 나에 대한 금지! 에이, where did that apple come from? 니힐 킹덤의 금지는 왕가에 향하는 충성! 니힐 킹덤의 충성은 나에 대한 금지! 아루아, I love you. 그렇게 혼자 돌아다니면 소울 정크한테 금방 먹힐 거예요. 하지만 신경이 엄청 많다고. 봐봐, 여기 커다란 로봇도 있어. 저희들은 여기 관광하러 온 게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 즐기게 내버려둬. 그보다 자료는 어때요? 잘 모으고 계신가요? 그야 물론이지. 배낭에 잔뜩 넣어뒀다고. 열심히 자료를 모아주시고 계신 덕분에 전 편하게 소울정크나 죽이고 있어요. 아, 또 소울정크가 달라붙었어! 잡아먹힌다! 잡아먹힌다! 가끔 좀 귀찮긴 하지만 괜찮을지도 몰라요.
니힐 킹덤의 금지는 왕가에 향하는 충성! 니힐 킹덤의 충성은 나에 대한 금지! 내 장비만 있으면 이따위 소울정크는 한방 까미였는데 이번만큼은 너에게 양보하마. 네. 너무 성가시면 그냥 그대로 소울정크한테 먹여도 괜찮아. 이번 작전 총책임자인 내가 허가할게. 그건 좀 너무하네요. 협상의 카드는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I don't want to talk to that jerk. 명예 별숨 리그원 빅터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왔구나.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을까? 소울워커이지만 전투요원은 아닙니다. 싸움은 잘 못해요.
Oh no, not him. I want best girl with me. Instead of that prick. F off.이번 작전은 저도 통신에 참여하도록 하죠. 빅터 씨의 활약은 제대로 체크해두고 싶거든요. 처음부터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전 필요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자, 사소한 옛일은 잊고 조사를 속행하죠. 오퍼레이터 씨,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번 임무엔 빅터 씨의 소울정크 대항부대가 투입되어 움직일 예정입니다. 저희 쪽에서 위협이 될 만한 소울정크를 처리하면 빅터 씨의 대항부대가 뒤에서 잔존 소울정크를 처리하는 순서가 될 것 같네요. 빅터 씨는 전략적 소울정크 말살을 위한 장비 시험 및 훈련 시스템. 다른 이름으로는 청소부대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더군요. 저... 괜찮을까요? 이제껏 소울정크는 평범한 사람이 죽일 수 없는 괴물이었는데. 아니, 괜찮을 거야. 이 주변에서 훈련하는 걸 본 적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거든. 일단 넌 네 일에만 집중해줘.
저기 빅터는 어때? 별 문제 없어? 네, 정말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대신 자료도 엄청 모아주고 계세요. 청소부대로부터 사망자는커녕 부상자조차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소울정크에 대항할 일반인 부대가 생기다니 대단하네요. 이 정도라면 이번 퀸 조사에도 분명히 효율적일 겁니다. 정말 이걸로 괜찮은 걸까? 갑니다! 반응은 더 이상 포착되지 않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깔끔하게 청소되었군요. 자료 수집은 빅터 씨의 부대에 맡기고 올라오시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더 남아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괜찮아. 정말 완전하게 청소됐어. 빅터의 부대가 소울정크 반응까지 추적해서 완전히 박멸시키고 있거든. 정말로 유능하시네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 앞에 거대형 소울정크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분명 아까까지 이 정도 크기의 소울정크 반응은 없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뭐, 조용히 잠자고 있던 녀석이 깨어난 거겠죠. 거대 소울정크라면 빅터 씨 부대가 대처할 수 없으니 이쪽에서 처리해야 할 겁니다. 네, 소울정크 한두 마리 더 죽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거대형 소울정크와의 교전에 들어갑니다. 행동 패턴이 일반적인 소울정크와 다르니 주의해주세요. 잠깐, 저 소울정크에 달린 토끼 형태는 기생형 소울정크잖아. 그야 소울정크를 연구하던 시설이니 기생형 개체도 만들어보겠죠. 이제 와서 놀랄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놀란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옛날 일이 떠올랐을 뿐이죠. 정말 제가 직접 죽이러 와서 다행이네요. 저런 건 조각도 남지 않을 정도로 산산조각 내야 하니까요. 나도 저런 기분 나쁜 게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혹시 모르니까 확실하게 없애줘. 이걸 끝내버리겠어!
어디 가? 도망치지 마! 무슨 일이야? 혹시 놓친 거야? 죄송합니다. 조금 위험해진 듯 싶으니까 바로 도망쳐버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다음번에 잡으면 되지. 본능으로만 움직이는 소울정크가 이 정도로 좋은 먹이를 앞에 두고 도망치다니 이상하군요. 캐서린에게 달라붙었던 개체도 계속 도망쳤었죠. 최소한 자신의 위기를 감지했을 때 도망칠 지능은 있는 모양이에요. 이곳엔 유난히 지능 높은 소울정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만약 이것도 퀸의 영향이라면 재밌겠군요. 소울워커이지만 전투요원은 아닙니다. 싸움은 잘 못해요. 협상의 카드는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을 허가한다. 말해봐라.
괜찮아. 작전은 수립됐어. 소울워커이지만 전투요원은 아닙니다. 싸움은 잘 못해요.
I need to level up. Bleh.